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KBS 축하쇼 진행을 맡은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KBC 축하쇼 공개방송, 녹화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여러분께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제가 예를 들면 두 MC가 나와서 잠시 후에 저희 또 여자 진행자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축하쇼 방송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고 그걸로 그냥 뭐 오늘 저희들이 당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분 누워서 보셔도 되고 그냥 막 주무시고 벗어도 되고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첫째도 여러분의 안전, 둘째도 여러분의 안전, 순전히 여러분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무대 앞으로는 웬만하면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시설물들이 많고 또 전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보행하시다가 다칠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술을 한잔 우리 잡으시는 어르신들은 기분이라도 춤도 출 수 안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죠. 근데 이제 우리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게 되면 TV 화면에 그 선생님들 뒤통수만 나오게 되니까 이동하실 때도 죄송스럽지만 잠시 이렇게 머리를 좀 숙이고 이동을 가급적이 해주시고 그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층 더 편의를 위해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박수 치시면서 환호하는 거 요거 한번 녹화 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녹화 따가지고 방송 내내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와도 조금 있다 이렇게 조금 있다 할 거예요. 조금 있다 하려고 했어요. 몇 대 한 번만 딱 마음속으로 12초 정도만 헤아리시면서 일제히 박수 치면서 함성 박수 이렇게 밝은 표정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오늘 2시간 동안에 한 번 더 이상은 내가 박수 쳐달라 이런 이야기 안 될 테니까 그때 환하게 한번 해주시고 연습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하나 둘 셋 시작. 저기 너무 잘하셨고 더 이상 남을 게 없으면 단지 이제 12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으로 한 12초 정도만 길게 해주시면 딱! 네, 더 이상 커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진행할 최 마리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누나 이리 오세요. 아 실제 누나들입니다. 나이가 더 많이 나왔지. 이쪽 오십시오. 아,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 얼굴이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만 한 번 오더는데 언제 더 낫지? 네, 여러분 원소 무한 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무한 처음이었는데요. 연꽃밭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기를 무안군 몽탄면 342-1번지에 김 갑자 숫자 아버님 밑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렸을 때는 서울대에 가라고 그 정도 수제였어요. 그 정도에서 근데 왜 못 가셨을까? 예. 아,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박수치고 이렇게 함성 지르는 거 요거 녹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치시라고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가수 한 분이 밑에서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냥 겉에 왔다 치시면 더 이상 되니까 안 올게요. 한번 해보시게 아셨죠? 표정 아까 좋아 잠깐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 가수는 아니 끼가 23시가 그것을 해주려고?
도움이 그렇지 말어. 그 밑에 더 후배들도 있을 거인데 굳이 정삼 씨가 그걸 해준다고? 아니 그래 정삼 씨가 일부러 여러분들 흥나게 박수 쳐라고 일부러 정삼 씨가 또 해준다 그러네. 아이고 우리 귀하신 분이 음악 주셔요. 정삼 씨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올라와서 하시려고? 그래 그래 아이고 역시 격이 없어. 사람이 저래야 돼. 반갑습니다 정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소리가 다르잖아. 김경 씨 나왔을까? 고향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자식. 고향의 자식. 그러시고 박수 한번 많이 주고 한번 해보실게. 이 네. 자식 저 자식에도 고향의 자식 최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게. 박수.
끝나면 저희가 나와서 이제 MC들이 나와서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홍대에서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게 놀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가서 막 박수 쳐주시고 박수 치시고 웃으시고 해주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홍진영 씨 지금 양말 신고 있으니까 양말 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그 뒤에 땀 찬다. 양말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땀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사전이 아니죠. 우리 무한연구축제 메인 MC께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방구이신부터 시작해서 안동역의 진성, 박상철, 도표시기, 도표시기 등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아이돌 그룹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 또 청소년 팬들 위해서 아이돌 그룹, 깜찍한 아이돌 그룹 준비가 되었어요. 알죠? 누구 나오지? 응? 누구지? 아, 오늘 아이돌 그룹 누구 나오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심각하네, 그것이. 그래서 딱 만나야 반갑지. 네. 자, 왔어, 왔네, 왔네. 왔어, 왔어. 이제 방금 시작하면 되겠네. 마리솔 씨, 시작하세요. 홍진영 씨가 도착하는 경우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이 돼야 돼. 누가 통계를 양쪽에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진행진 분들 계시면 그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들 한 팀하고 그 다음에 의자 있는 팀은 그 사이에 지금 통로가 있는데 여기를 계속 우리 저 관광객들이 지금 움직이셔가지고 이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지금 녹화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축제 진행진분들 계시면 양쪽에서 그 통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하게 집안에 제사가 있는 분들 빼놓고 우리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되도록이면 예. 아 가운데 몇 거라고? 통로래. 아 드디어 내가 어떻게 다 이야기를 이기는데. 아 그래요? 저 바깥에 계신 분들 저기 좋은 잔 안 드리라고 통로로 들어오시랍니다. 네 가운데로 들어오 예, 가운데로 들어오시래요. 거기도 들어오시고 여기 가운데가 통로로 그냥 앉으시랍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르신들 저기 많이 여기 가운데 들어오세요. 앞에서 사진 보세요. 서 계신 분 대신 안 됩니다. 의자를 들고 오시든가 하셔가지고 앉으시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앉으시고 방금 시작하게 앉으셔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앞에 아니 서 계시면 버스나 대중교통처럼 양보를 안 해드립니다. 여기는 그런 데는 아시겠죠? 양보를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가운데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앉아 계셔.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예, 그 어르신 앉으시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총각 좀, 좀.